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뛰어난 연주관과 훌륭한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우 정밀하게 제작됩니다. 모던 D쉐입과 10인치, 14인치 복합 곡률 지판이 장착되어 매우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S1 스위치, 트래블 블리드 회로 등이 적용되어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난 모델은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데님 버스트 모델입니다. 화려한 데님 버스트 컬러의 플레임드 메이플 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가보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칸 울트라 험싱싱. 네. 좋습니다. 오늘 엄밀히 얘기해서 이 두 대를 뭐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렇게 번갈아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비교하는 컨텐츠는 아니죠. 그냥 그죠. 데님 버스트를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인데 저는 데님 버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볼보. 이 볼보가 이 안전띠가 원래는 허리에만 자동차가 허리에만 차는 방식이었는데 어깨에서 내리는 안전띠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안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볼보는
이 안전띠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죠.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몰수 있을까, 탈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끝을 보여줬고, 우리가 이제 대전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버튼과 레버를 돌려서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기술이 나가게 하는, 요것도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대전격투 게임들이 그거를 채용을 했죠.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는 시리즈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 뭔가 다른 격투 게임에서는 볼수 없었던 한 방을 항상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느냐? 스트라토캐스터라는 모델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죠. 자기네가 하이엔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넣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기타의 선택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팬더가 안에서 그런 거지, 이뭐 이렇게 탑을 올린다든지 화려한 옵션을 안 넣은 거지 못하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 데님 버스트라는 모델을 보면서, 야, 이제까지 내가 많이 참았고 니들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할래. 하던 거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리지널이니까 우리도 탑도 올리고 화려한 옵션들 넣으면서 이 모던한 사운드까지 낼수 있는 기타를 한번 보여줄게라고 해서 만든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 팬더가 가진 기술력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기타라는 느낌이 듭니다. 외관부터 사운드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엔드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가 나오면서 세션들도 레코딩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하이엔드 기타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더는 못해서 안한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를 보여줬던 시리즈인데, 이렇게 탑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아예 이쪽도 우리가 이제 해먹을 거야라는 느낌이, 욕심이 강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현PD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매운 지적이에요. 진짜 매운 지적. 그러니까 근한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국 시장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한근 10년? 10년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 소위 하이엔드, 그러니까 공방 기타라고 하죠. 공방 기타들이 이 어떠한 씬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영역들을 가져가고 뭔가 그 공방 기타들 뭐 타일러, 써머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그로시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유행했던 기타를 그냥 굳이 예를 꼽자면 타일러, 써, 앤더슨 요 정도 공방 기타들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팬더가 가만히 있었기 그쵸, 때문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우리 저희까지는 뭐 굳이? 근데 사실 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공방 기타에서 되게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막 수제로 목재를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옵션 올라가고 해서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 어떤 색깔도 없고 그냥 이거저거 다 하는 기타 그거를 이제 7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저는 이제 확실히 더 와닿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더욱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했을 때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니 왜그 저런 말을 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당연히 기타는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사야 되고 내 음악 색깔에 맞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젊은 친구들이야말로 오히려 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 말이냐면 너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기타를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수월하게 해내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근데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음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연주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팬더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굳이 그돈 주고 그리로 갈 그쵸, 이유가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픽업이 아쉽잖아요. 아니 픽업만 사서 바꾸면 되죠, 뭐. 이미 기타가 하드웨어적으로 다 만들어져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어떤 타 브랜드에 약간 뭐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좀 그레이드 낮은 걸 사가지고 굳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 그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 픽업에서 사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갈고 갑니다. 나는 그 브랜드 로고가 갖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적당히만 그래도 좋으면 진짜 픽업만 바꿔가면서 해도 저는 굳이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팬더에서 이렇게
팬더가 얼마나 좋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양산용으로 찍어내는 모델에 들어가는 나무들도 맞습니다. 웬만한 기타 브랜드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웬만한 공방 기타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본이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팬더에서 이런 본체를 만들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까지 씹어먹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가 들어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도 압도적이고요. 이 데님 버스트라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타 센터에서 탑셀러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기타라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화려한 플랜탑도 확인하시고 자신에 맞는 기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광고무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